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8회차 정혜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찰에서의 인사법인 합장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장은 부처님께의 기일을 뜻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아 상대방에게 공경을 표하고 또 지극한 믿음의 마음이며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입니다.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를,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나와 남이 서로 대립되는 일 없이 하나의 진리 위에 합쳐진 동일 생명이라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하며 합장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모으고 부처님을 향할 때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 만난다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기도와 예불을 가장 먼저 합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법당에 드나들 때, 스님이나 불자와 마주칠 때, 그리고 법회 도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앉아서 합장 반배를 해야 하며 우리는 이론적으로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공경의 인사법인 합장 반배를 숙달시켜야 합니다. 스님의 저서 불교 기초개론 4권 29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합장의 의미를 살펴보니 더욱더 새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오네요. 다음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5월호 38페이지 일체의 선악은 색시는 시상이요 법시는 시성이라 일체 선악이 불유색신이나 진유법신이니 법신이 약착악이면 색신은 불생선처이고 법신이 작선이면 색신은 불타악처인데 범부는 유견색신이나 불견법신이니라. 색신은 상이고 법신은 성이니 일체 선악이 색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법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니 법신이 만약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색신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범부는 오직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느니라. 무명이 얼굴을 내밀면 반야가 얼굴을 감추고 무명이 얼굴을 감추면 반야가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요. 좋은 글이 많이 실려 있네요. 다음 40페이지 귀종 선사와 제자의 불법. 그동안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영중으로 갑니다. 온 지 오래되었으니 짐을 꾸리고 오너라. 불법을 말해주리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가까이 오너라. 날씨가 차가우니 갈 때 조심해서 가거라. 불법은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고 저희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잘하고 잘 못하고는 남들이 하는데 어찌 내 마음이 아프고 기쁜 것일까요? 다음은 41페이지, 그냥 그대로. 수염이 멋있게 난 할아버지께 꼬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아도 이상하고 이불 속에 넣어도 이상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잤지요. 불자님들도 남편과 아내를 그냥 남편과 아내로 자식을 그냥 자식으로만 봐야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나쁜 남편, 나쁜 아내. 좋은 자식, 나쁜 자식으로 분별하면 번뇌만 생길 것이니. 그냥 그대로 지금의 처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행복만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삶입니다. 황벽스님의 완능록에도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부처님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까지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의 본체는 하나라고 하셨지요. 보리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일심의 법만 전하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구할 것은 없으며, 깨달음이란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새소리, 벌레소리가 모두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붉은 꽃, 푸른 잎이 모두 진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말이 있죠. 지혜의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로 본다면 당신이 곧 부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할 줄도 미워할 줄도 웃을 줄도 화낼 줄도 그리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불상을 부처님 대하듯이가 아니라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긴다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로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SIB 불교 교육방송. 불자님들의 CMS 정기 후원 신청으로 전법 도량이 연 연글듯이 널리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바라봅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8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